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지 59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자, 자세한 내용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대략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농어촌 주택 특례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읍면 지역이요. 시골, 읍면 지역에 농어촌에 소재하는 농어촌 소재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1세대 2주택인데,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한 거냐, 포인트 이것도. 자, 어느 주택을 먼저 한 거야 되냐면, 요, 일반 주택 있잖아요. 요, 일반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그럴 때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그런 거지. 만약에 이 농어촌 주택 있잖아요.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요 농어촌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특례, 자, 어떤 거냐? 하여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꼭 기억하시면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 보세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 주택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 주택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었던 주택인데 그 농어촌에 소장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도시에 이제 일반 주택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거주하는 이농 주택이 있어요. 농어촌을 떠나려고. 그래서 농어촌 못 살겠다 떠나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의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자, 근데 또 보세요. 농어촌으로요 귀농하려고 농어촌을 소재하는 귀농 주택을 취득합니다. 농어촌으로 귀농하려고. 그래서 귀농하려고 농어촌에 소장 주택, 귀농 주택을 취득했을 때 역시 귀농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요 상속 주택과 이농 주택은요 악용의 소지가 적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누군가 죽었어야 되니까 뭐 세금 때문에 누군가 하는 사람 일부러 죽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악용의 소지가 없어가지고 양도식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몇년내 양도해야 한다? 양도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식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왜 귀농하려고 절대 농지를 샀어요? 청문회 같은 거할때 보면, 아, 그냥 공직 마치면 거기 가서 농사 지면서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진짜 그 청문회 끝나고 공직 마치고 나서 농사 지러 가는 사람을 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귀농주택은 요건이 그 교재 나오다시피 얘는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또 농사 짓겠다면서 조그만 텃밭 일구면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대지 면적은 쭉쭉방 이내야 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또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있죠?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이것은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런 양도식 제한도 있어요. 자, 양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귀농하겠다고 내려가서 저 귀농주택 저 취득하고 일반주택 판 다음에 여기 내려가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그냥 바로 올라와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귀농주택 요 특례는 요것은 귀농주택은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가지고 3년 이상 귀농주택에서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복잡한데 그런 귀농주택의 자세한 요건 같은 것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건 큰 줄거리로 뭐만 알면 되냐면 농어촌에 소재는 상속주택이든 이농주택이든 귀농주택이든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 농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 추가해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귀농주택은 양도식이 제한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여러분들. 농어촌 주택 특례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에 소재는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농주택은요, 이농주택은 원래 여기서 5년 이상을 농사 짓고, 저, 이농인이 5년 이상을 농사 짓고,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뭐 형광표 줄 거 막 외울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냥 봐놓으세요. 귀농주택은, 자, 보세요.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는 고기 잡는 거죠? 영농은 농사 짓는 거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가진 주택에서 귀농주택의 요건은 그냥 요건을 그 박스 안에 있는데 다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대지면적 쭉쭉방이 어야 되고 농사 짓겠다면서 텃밭을 구면서 농사 짓겠다면 안 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D번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이런 거 살짝 밑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양도시기 전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또 니은번 봅니다.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영어에 종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이요.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일단 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직계존속 동거부 이용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고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을 구성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가했을 때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요거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봐요. 꼭 부모 주택 먼저 양도해야 된다. 자녀 주택 먼저 양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자, 한번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로 안에 이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즉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요 말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진 않아요. 아버지는 62세, 만 62세, 엄마는 만 52세.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동거분양의 세대 합쳐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여야 되는 게 여기가 포인트예요. 가로넣기로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합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매출입니다.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요.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도 시집오면서 집 한 채 기특하게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에 넘어갑니다.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건 뭐냐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가 있어요. 주택이 있고요. 무주택 어떤 여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엄마 주택은 엄마의 소유예요.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자, 오빠가 나랑 결혼을 하려면 난 홀어머니, 우리 엄마 혼자 된 엄마를 두고 나는 시집 못 가.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 엄마 모시면서 살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안 해. 이래가지고 결혼한 제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장모님이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장모님한테 굉장히 잘하고 같이 살고 결혼해서부터 처음부터 같이 살고 굉장히 잘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친구 한 명이 있고요. 또 한 명은요 주로 바깥으로 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로 주말에도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돌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 이렇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역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맨 위에 두 번째 중간에 또한 혼인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을 완공된 후 보유한 2년 이상이고 자 여기 밑줄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 신고한 날이에요. 몇 년 내?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아무거나.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분양은 아까 직계존속 동거분양은 몇 년이요? 예? 10년 내. 자 세대 합간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가로놓기로 시험에 29회 때 나왔었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노부모 동거분양은 있잖아요. 요거는 자, 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 동거분양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60세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 교재 여기는 없지만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어요. 그러면 60세 미만이라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시 거주주택 양도시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요. 거주기간, 요거 특이하게도 요건 거주기간이요.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건 밑줄이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건. 니은번, 양도년제 장기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주주택이 있어요.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이 있고, 요거는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소유자가.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이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과 구조가 똑같은 특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있어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용 주택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택도 똑같습니다. 특례, 요거. 자,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면, 거주주택을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예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있죠? 요거 보유기간 중에 2년 보유권도 갖춰야 되면서, 보유기간 중에 엔드예요. 및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이 거주택 양도 특례는. 그러면 이거 4년인가요? 아니, 보유기간 2년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을 거주해야지만, 자, 요거 되고요. 장기임대주택은 당연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또 이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간에 특이하게 얘는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한다.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거주주택. 근데 예전에는 보세요. 내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요. 주택, 거주주택 이걸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 받아요. 또 주택을 사요. 2년 보유권 갖추고 또 팔면 또 비과세. 10번이든 몇 번이든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는요. 이 거주주택은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거주주택 1회 딱 한 번에 한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그러니까 이거 딱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교재는 없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요거는 장기 임대주택 특례, 주택과 거주택을 소유시 거주택 양도시 특례. 자, 기억번에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 한다는 거예요.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있잖아요.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자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요한 1세대가 밑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요거는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 이것은 일반주택이 있는데, 보세요. 수도권에 일반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잖아요. 지방에 수도권 밖에, 지방에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으로요,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실수요 목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세금 걱정하지 말고 수도권에 밖에 지방주택을 사란 얘기예요.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양도해야지,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만약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원주향도 하면 요거 그러면 과세입니다. 요거 원주향도 하면 과세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원주향도 할 때 1세대 요거 과세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일반 주택. 근데 다만 이런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병 같은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이 사유 해소일로부터 해소일로부터 이런 게 해소가 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요거 요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방주택 특례입니다. 수도권 밖에 수자는 지방주택 특례. 한번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주어번 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 특례는 어떤 거냐면 한번 원칙을 한번 볼게요. 1세대가 주택과 주어번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세대일 때 귀가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계산할 때 입주권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요 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2주택 양도로 봐서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또 엄청 많아요. 그 예외는 우리가 아까 봤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특례하고 비슷해요. 혼인으로 인한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부모 동거방이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그랬었다가 이거 팔고요. 이사 가려고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입주권을 취득해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이 종전주택을 요거 몇 년이요? 3년 내에 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또 있어요. 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고요. 또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인데 저는 1세대 1주택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부모님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는 합간으로 몇 년 내? 10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혼인함으로 남자가 집한 채 또 그다음에 1주택 그다음에 여자가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합쳐요. 그럼 혼인한 날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이 주택에 대해서 또 1세대 양도를 보는 특례 뭐 이런 것들이 쭉 예외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서 입주권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이 원칙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다더라 이렇게 말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대충 추려놓은 거고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이 있었는데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상속받아서 일반 주택 양도할 때 이런 것들 자, 이런 특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교재는 573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기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앞으로 갑니다. 제3절 양도세 계산 구조. 여기 별표 3개죠, 여러분들.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계산 과정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논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 구조에 여러분들이 별표 3개 해놓고 쫙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구조. 여기가 어려운 건데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최소한 뭐 두세 문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지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 볼 거니까 뭐 특별히 사진 찍을 거 있으면 뭐 찍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가액이요. 에? 자,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 머리글자를 따서 갑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갑을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라고 하라.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다시 갑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요, 취득가액이요. 자, 취득가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이걸 배웠어요. 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은 어떤 거냐면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을 보세요.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양도자 원수자 간의 실지거래한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칙인데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만약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거 우리 계속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또 쭉 지우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있잖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를. 자,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요게 과세권자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다음에 103호는 만약에 한 4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자,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계약서 갖고 와봐라. 진짜 그렇게 4천 원에 실제 거래했는지. 그랬더니 막 주머니만 뒤지면서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4천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자,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추계해서 정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자,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자,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그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참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1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해요. 자, 보시면 이것도 이런 거예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여기 이제 불분명할 때 합니다. 취득당 실거래가에 불명할 때.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하나면 과태료 제재받고요. 자, 근데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이게 이제 신고가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실거래가 전산입력 딱 돼 있습니다.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2년 전에 제가 뭘 취득했는데 아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요. 나 취득당 실거래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안 통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당시에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그 당시에는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그 사람 신고했어요. 저는 그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그 당시에 시가표준액 신고했어요. 이번에 계약서 잃어버렸습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 입증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예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죠.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왜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할게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라고 할게요. 취득 당시니까 1억이야. 그러면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적용하느냐? 이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 순서 바뀌면 틀려요. 납세의무자가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적용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이런 식으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추계해서 정합니다. 이런 순차로 적용합니다.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한 거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추계 결정 경정에 적용 순서요. 자,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에 적용 어떻게 하느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콕 집어서 양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 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기준 시가요.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또 보세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환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인데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뭐 취득가액을 추가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매감기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매감환기 해야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주가액 기니까 환산주가액 빠져서 틀렸어요. 또 시험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제가 이거 순서를 지금 뒤바뀌었죠? 매환감기가 아니라 보다 매감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573페이지 요약집이요. 양도세 계산구조 흐름 계산과정. 자 저희는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 거기 항목을 좀 보세요. 항목을. 거기 항목에 보니까 머리글자를 따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머리끝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색을 구합니다. 머리끝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어디 동그라미 할지 모르면 안 되고,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내용을 보니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계가액, 추계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가 어떤 게 필요경비냐는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차익과 관련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배운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2번으로 내려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지 양도한 거예요? 실지 취득한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추계에서 추계 결정하는데 그 팁에 추계가액 적용 순서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기,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지 거래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멈추고 보세요. 여기 어떤 거냐면 근데 여기서 제가요 여러분한테 미리 한 가지 좀 보고 갈 게 있어요. 어디냐면 어떤 거냐면 자 미리 이때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디냐면 쭉 넘어가서 여기를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어디냐면 납세 절차인데 어디냐면요 그 584페이지 있죠? 584페이지 요약집 뒤에 잠깐 갔다 올게요. 584페이지 보니까 584페이지 그 오가산세에서 있죠? 오가산세에서 표 아래에 팁이 있습니다. 팁에서 두 번째 거를 보니까 팁에서 두 번째 거 보니까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그래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저 건물 양도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즉 5% 가산세를 적용하거든요. 자 여기 요거를 좀 밑줄을 쫙 그어놓고요. 요거 어떤 건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건데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취득가액 건물을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양도한다. 그럼 보세요. 이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또는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면 사실은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가액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업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기관의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건데 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사실은요. 싸바싸바 말 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뭐 그 의리한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막 토지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막 그 감정평가 기관에서 와서 감정평가할 때 막 와가지고 뭐 저쪽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은 그 감정가액을 좀 막 이렇게 조금 보니까 아 뭐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큰일 나는데 어떡하네 좀 유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더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요게 감정가액으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건물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거나 또는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다거나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데 취득가액은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게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안 돼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것들은 대개 보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그러니까 토탈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그 여러분과 아파트 같은 그 단지에서 거래가 같은 평수에 그 아파트가 한 건도 거래될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대개는 한 건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그러니까 자 취득가액 확인도 안 될 때 매매사례가액 요거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일반 건물을 신축하고 나왔어요 5년 내다 그러면 일반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감정가액인데 감정가액으로 하면 좀 유두리가 있어요 또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환산취득가액도 취득가액을 좀 더 양도차익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실제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실제 취득한 가격. 근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 양도한 가격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가니까 기준시가는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커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실제 취득한 가액보다 취득가격이 커져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러면 양도차익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양도차익 줄여가지고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올해 취득한 지 오래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럴 때는 일부러 계약서 있는데도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매사 가격이 없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같으면 유사 매매사 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5년 내 해당 건물을 물론 이제 증축이 이게 면적이 85제곱미터 증가하는 걸 말하는데 어떤 간에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뭐로 한다?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되면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5% 가산세를 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거기 교재에 그 해당 건물 두 번째 줄에 거기에 팁, 그 두 번째 줄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인데, 자, 이게 29회 시험 때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 감정가액 또는 뭐 환산 취득가액 5%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해놓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573페이지 3번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이제 저 여기 봅니다.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 계산은 그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양도비용 요 합한 금액이 기타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것이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 경비 항목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이 필요 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에서 2, 3년에 한 번씩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여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이렇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 경비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73페이지 계산 식을 보니까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 경비는 실제 취득한 가액 또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이제 기타 필요 경비가 됩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 필요 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시험에서 이제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자,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그 표를 보세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나와 있잖아요.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실제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게 취득가액에 포함되느냐. 부대비용 그래서 취득 관련한 부대비용 매입가액 내가 그거 산 가격에다가 매입한 가격에다가 내가 1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 거기다가 이제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조세 이런 세금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부가세 및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이런 것들은 환급을 못 받으니까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같은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구분 계산하는 현재 가처분 차금이라는 것은 포함하는데 거기 아래 각주 표시를 봅니다. 표 아래 꽃표시 현재 가처분 차금은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현재 가처분 차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저를 보세요. 현재 가처분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현재 가처분 차금이 뭐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에요.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이 10억 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10억하고 10년 후에 10억하고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게 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우다시피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플러스 R에 N년 곱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근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결국 이 사람이 을이 이 현재가 차린 차금 2천도 결국 내고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결론만 하나 두면 돼요. 포함하고 그 다음에 꽃표시 계속 봅니다. 각수표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자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런 것들 폐업시 잔존자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세를 포함하되 이건 포함하는데 여기까지 대신 끊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추가액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추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정확한 얘는 이거 정확한 건 또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의 시가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대가가 1억 만약에 1억 5천입니다. 자, 을이요. 이것을 제3자 병에게 만약에 양도를 하는데 3억 원에 양도했어요. 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양도 가격은 3억, 취득 가격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그래서 양도책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 시가와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그 조세에 부당한 감소 판단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의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대가의 차이가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얼마예요? 500만 원. 예?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자, 관할 세무상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그러면 보세요. 양도가격은 3억이고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그래서 양도책은 2억.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다음 주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례에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로 계산된 이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하고 어떤 걸 취득가액으로 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만 알아두세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아셨죠? 아 큰일 났네. 내 얘기가 수면제처럼 자장가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시 올라가서 취득가액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구분 계산한 현재가 차린 차금을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금방 설명 드리고 계속. 3번이요. 취득할 때나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같은 것도 자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소송 화해 비용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상 이자 지급액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본서 할 때 이런 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있죠.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은 포함해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이걸 4년 동안 이걸 분할해서 4년 동안 매달 나눠서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자. 그럼 당연히 이자 부쳐야 되겠죠? 이자는 14% 하자. 그럴 때 이자도 내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취득가액을 보세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는데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부가세를 구해요. 그러면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이미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양도세 그걸 팔면서 양도세 계산할 때 또 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현재 가치 할인차금 및 감가상각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무 많이 생략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습니다.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같은 거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가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 산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이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가액 감가상각비는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이요. 연체이자 위약금 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해요. 그것도 내고 취득하니까 이자 14% 붙이고 그럴 때.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는 포함하잖아요. 또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을 때 그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집 살 때 대출금이자요. 그래서 제가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죠? 이거 물어보면 사람들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부자들이 막 현금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대부분 한 학원에 100명이 있으면 한 두 분 정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그냥 뭐 뭔 소리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시고 그러는데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현금 부자들만 있어서 5억 한 번에 계좌에서 촥 10억 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하나도 없이 다 집 사고 그냥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그냥 대출금 하나도 없이 말해. 자, 근데 어떤 면에 이런 대출금이자 같은 이런 것들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금 합한 금액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세요. 보유하면서 있잖아요. 보유하면서. 이건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 이건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그런 거예요.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비용, 샤시 설치비용,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뭐 이런 거예요.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필요경비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 수명, 증가비용이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들어간 수선비 같은 거. 동그라미 2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같은 거. 개발되고 재건축되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또 이용에 편의 지출한 비용. 그래서요. 발코니 확장비용, 샤시 설치비용,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한 후에 들어간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비용인데요.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너 아무개랑 거래했지? 어? 왜?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재산도 하니까 빨리 내놔. 그럴 때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은 이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소송 화해비용도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일단 포함합니다. 아까
취득가에게 들어간 소송화 비용은 취득하면서 취득하면서 들어간 소송화 비용은 취득가에 포함하고, 이건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이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소송화 비용도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 보세요. 수익적 지출액이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액. 이 수익적 지출액은,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그러면, 예, 수익적 지출액은 현상 유지,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그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결론이요, 이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면 도장비용이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도장비용,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막 등등 그런 건데요.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아니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페인트가 오래돼서 얼룩지고 뭐 그냥 색이 바래가지고 그 그냥 오래된 건물처럼 딱 진짜 보이고, 원래 오래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처럼 딱 보이고 후줄근하고 건물이, 그래서 안 좋았는데 페인트를 도장을 싹 하니까 내비요. 그러니까 건물이 쌈박하게 새 건물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좀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도장 비용도 자산 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산 가치 증가 비용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지 안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한 거는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또 방수 비용 같은 거,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자, 신축한 여러분 아파트, 처음에 아파트 문 딱 열었더니 벽에서 막 천정에서 물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샜다로 난리 나는 거지. 신축 아파트가, 신축한 상가가. 자,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배관이 노후돼서 뭐 자,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평균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한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 부담시켰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받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포함하는데,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등등. 양도비용 보겠습니다. 포함 항목을 보세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인데,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해요.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 안 해요. 양도 직접 비용인데, 어떤 게 양도 직접 비용이냐?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인지대, 또 주식 거래할 때 증권 거래세, 중개 수수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될 수 있고, 양도가액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하면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면 소개비, 양도비용에 포함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즉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겼다 그러면 신고 작성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이요,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입했어요. 국민주택채권, 토지발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아요. 그래서 속칭 와리깡 비용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채권 매각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포함되지 않는 양도비용 보겠습니다. 양도 간접비용 포함 안 해요. 양도 직접비용만 포함하지. 그래서 양도 간접비용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양도 간접비용은 뭐 이런 거예요. 이사비용. 양도 간접비용은 이사비용 같은 거라든가, 보세요. 양도 간접비용. 어떤 게 있냐. 양도 간접비용은 이사비용 같은 거예요. 이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들, 양도 간접 비용은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양도 간접 비용은 이사 비용, 접대비 같은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 포함하지 않는 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요. 예전에 상속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하잖아요.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어요. 포함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8년 전, 9년 전에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냈는데 그 자산 갖고 있다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딱 보시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배우자식금좀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건데, 요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575페이지 있죠? 575페이지. 자본적 지출액 적격 증빙 서류,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저런 것들은 우리가 증빙 서류를 잘 갖춰야 돼요. 증빙 서류를 보관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현금영수증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꼭 이런 것을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 자료예요. 계좌 이체 같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돈 이체했다는 거, 대금 지급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금융거래 자료 등에서 입증되면 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쫙 나왔는데, 1번 한번 볼게요. 좀 더 자세히 나온 거예요. 양도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대한 수선비라든가, 2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을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 다음에 3번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계량 이용의 편리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비용, 샤시 설치비용, 방거실 확장공사비용 같은 걸 말합니다.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이거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토지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굴러 내려왔어요. 쓰레기가 엄청 버려져 있어요. 그런 걸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들어갔죠. 당해 토지에 도로를 건설한 경우에는 도로 건설 비용, 또는 그 도로를 국가 지자체 무상으로 공용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한 토지가액 자체 같은 이런 것들, 비용 이런 것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축대 쌓고 뭐하고 이런 거 토지 이용에 편리를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등의 사업 비용과 개발이익 환수란 법률에 따른 아까 수익자 부담금 밑줄, 개발 부담금 밑줄, 그 아래줄 재건축 부담금. 아까 봤었죠?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잖아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 포함하고. 아까 택지 초과 세후 부담금 같은 것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라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한번 봅니다.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들어갔다, 소개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또, 2번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제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채권, 토지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채권 매각세서, 아까 포함한다 그랬죠? 속칭 말입강비용. 이 경우 기익재량비 영위 정하는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주식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서 대리비용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다 양도 직접비용으로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걸 쭉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까지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법에 의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 문제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요.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기출문제집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까지 잠깐 쉽니다.